네가 자꾸 올라가 버릇 하니까 뭔가 이 내 힘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저 다운드라인도 뭔가 커브가 보이잖아. 일단은 이것만 일단 올라가는 것만. 그래서 너는 흥보근을 써야 돼. 여기 여기로 들이받는다 이런 느낌? 너 들이받는다 아니야. 헛소리하지 마. 여기 힘을 그냥 자연스럽게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팔이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 승모근 안 쓰고 페이스는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승모근 말라면 보통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힘이 좋아야지 올라가는 힘이 더 안정적으로 나오고. 안 키워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긴장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얘가 자꾸 사용이 되면서 근육이 발달이 되고 올라가는 스윙이 자연스럽게 잡혀진단 말이야. 계속 하다 보면 여기가 키워질 거 아니야, 힘이. 꼭 이제 여기 울그럭불그럭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니까 힘이 좋아지는 거지. 작더라도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때는 너가 신경을 안 써도,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힘이 자연스럽게 뜨면서 너는 크게 여기 힘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승모근을 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수일 거 아니야. 뭔가 알려주는 거야. 이미 쓰고 있으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고수를 쓰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진짜로, 힘이 좋은데 이걸 억지로 더 쥐어짜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작동 승모근의 기자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될까? 여기 힘이 좋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지. 그러면은 그런 데서 보통 올라가는 스윙의 차이가 있어. 올라가는 힘은 자꾸 안 나오면 자꾸 억지로 지금 너 왼쪽 승모근처럼 자꾸 서버릇 해야지 거기가 자연스러워. 힘을 안 쓴다고 느낄 때까지. 그 차이라고. 그 힘을 빼야 된다, 힘을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자꾸 해서 힘이 들어가주면 네가 힘을 실질적으로 준다는 느낌이 거의 안 될 때까지 키워야 된다. 뭔 느낌인지 알아? 그럼 나는 처음에 내가 인프도 있는 거야?